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메이크 유로 애벌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비를 본적 있으시죠? 오늘 만들어 볼이 애벌레가 커서 이런 나비가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알로 있다가 이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최종적으로 나비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나비의 한 살이라고 하고요. 실제 애벌레는 징그럽지만 우리가 만들 로봇 애벌레는 전혀 징그럽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애벌레 로봇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본체 하단 부분에 우리 부품 중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 부품을 이렇게 반대쪽에도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럼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본체가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주위에 있는 LED를 켜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장애물이 감지될까지요. 장애물이 감지되면 어떤 걸 할까요? 모터를 앞으로 회전시키고 다시 뒤로 회전시킬 겁니다. 프로그램 시작. 카운터 100까지 다음 실행점까지 기다리기. 장애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프로그램 실행. 자, 불이 켜졌죠? 내가 손을 갖다 대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외부에 있는 모터가 아니라 본체에 있는 모터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